성공만이 성공이 아니야. 몇 년간 자신을 버리고 얻은 옷이 안 맞을 수도 있어. 안 입어봐서 맞을지 안 맞을지는 모르지만 맞을지 안 맞을지는 사실 본인이 더 잘 알고 있잖아. 포기를 하지 못하는 것은 지금까지의 노력에 대한 아쉬움, 미련 혹은 집착일 수도 있어. 아니면 다른 계획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지. 사회가 팍팍하긴 하잖아. 처음 발들이는 곳이 인생의 방향을 크게 좌우하니까 자기 자라 하나 만드는 게 정말 힘들어. 그래도 말이야, 자신을 조금 더 아는 것이 좋을 것 같아. 자신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있어? 좋아하는 거, 싫어하는 거, 재미있는 거, 잘하는 거 바로 생각나지 않을까? 시간의 흐름에 너무 직진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자신을 찾기 위해 시간역행을 해보는 것이 어떨까? 그저 봉사자로 살아가는 위에는 자신이 아깝지 않을까? 돈에 자신을 파는 것은 슬픈 일이 될 거야. 자신을 잃어 방황할 수도 있고 쾌락을 추구할 수도 있고 자신이 없어질 수도 있어. 지나간 시간은 돌아오지 않아. 결단은 신중하고 그러나 신속해야 돼. 자신을 찾는다면 포기는 또 다른 성공으로 찾아올 거야.